대학목재입니다. 오늘은 1월 22일입니다. 아침 8시. 여기는 지금 온도가 따뜻합니다. 따뜻한데 왜 따뜻해야 되나? FCC이기 때문에. FCC고 전번에 우리가 부인과 나비장 박았잖아요. 오늘도 역시나 나비장 박았는 거 지금 FCC 작업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사실 나무는 나비장 들어가는 건 나무가 많이 갈라지고 이런 걸 나비 박아서 더 이상 갈라지지 말라고 해서 나비장이랍니다. 바로 이게 나비장입니다. 나비장. 나비장이고 지금은 나무 요 네 개는 지금 나비장 박았습니다. 왜냐면 나무가 좀 많이 갈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갈라지지 말고 또 에폭시 이어서 나비장 쪽에 완전히 더 이상 안 벌어지게 에폭시 엮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야지 나무가 안 갈라집니다. 나무가 좀 덜 틀어지고 하죠. 항상 있지만은 우드 슬랩은 진짜 되게 중요하게 잘 사야 돼요. 집에 들어가서 틀어지고 갈라지고 이러면 안 되죠. 근데 애초에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. 애초에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채도 안 갈라지고 잘 할 수 있게 나비장도 잘 박아야 되고 에폭시 잘 해야 되고 강공도 잘 해야겠죠.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건조입니다. 건조가 안 된 나무는 절대로 나무는 쓸 수가 없습니다. 요즘에 수입재 때문에 많이 들어와서 외국에서 건조해서 나무관 가구점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. 이런 제품들이 집에 들어가면 틀어지고 갈라지고 우드 슬랩 이미지 나빠집니다.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다? 가격은 저렴하지도 않습니다. 또 비싸게 다 팔았어요. 비싸게 다 팔았지만 애초에 좋은 목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. 좋은 왜냐면 수입자는 집에 들어가면 틀어지고 갈라지는 제품이 거의 한 40%는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. 건조가 안 됐기 때문에. 건조가 안 됐기 때문에. 그래, 애초에 건조 잘 된 제품 사야 됩니다. 아, 이 나무 지금 4개가 에폭시 박았습니다. 나무 에폭시를, 나비장 박은 4개입니다. 혹시 대한목재 구독자분께서 네 중에 꼭 필요하다 하신 분은 제가 얘기하시면, 여러분이 꼭 필요한 분이 있으면 내가 4개 중에서는 1개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. 4개는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. 4개. 꼭 필요하신 분은 저렴하게 드리기 때문에 한 150만 원대 드리겠습니다. 150만 원 때문에 나비장 박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. 4개 중에 필요하시면 글 댓글 다세요. 한 2000이고 폭은 한 750, 800대입니다. 사이즈는 좋아요. 나비장 들어가서 그렇지. 제가 요거 4개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내가 내놓겠습니다. 한 150만 원대. 150만 원대면 나뭇값밖에 안 나옵니다. 가공비 이런 거는 포함 안 됐습니다. 부빙가는 전 세계 제일 비싼 부빙가입니다. 자, 부빙가. 자, 하나, 둘, 셋, 넷. 이건 뒤입니다. 이거는 지금 뒤는 상판 뒤쪽입니다. 뒤쪽과 앞쪽은 나무가 틀립니다. 앞쪽은 그래도 좀 더 좋은 거라고. 뒤쪽은 좀 나무가 뭐 조금 더 심한 거 뒤쪽으로 가겠죠? 필요한 분은 댓글 다세요. 사랑은 너무 힘들어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가까이 가려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곁에 있는 사람 님이라 부르리까 남이라 부르리까 님이라 우드 슬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닙니다. 첫 번째가 건조, 두 번째가 가공, 세 번째가 바로 나무죠. 좋은 나무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, 바로 대양목재 우드 슬랩입니다.